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후고구를 세운 영, 궁예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궁예는요, 이제 우리가 이제 애꾸는 궁예, 이렇게 말하죠. 이제 그리고 신라 왕족의 후예라는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떤 왕의 후손인지, 어떤 왕의 아들인지는 정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일화에 따르면 이제 궁예가 이제 5월 5일에 태어났는데 궁예가 태어나는 날 오색무지개가 떴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훗날에 이게 화근이 될 거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이 궁예는 높은 곳에서 아기를 떨어뜨려서 죽이라는 명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밑에서 궁예를 키우던 유모가 높은 곳에서 이제 던진 이 궁예를 받아서 이제 기적적으로 살아난 거죠.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서 그 유모의 손가락에 궁예의 눈이 찔려서 그렇게 애꾸눈이 됐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이 유모가 궁예를 이제 피신시켜서 이제 키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소년으로 장성한 이 궁예에게 출생의 비밀을 이야기해 줬죠. 그러자 이제 이 궁예는 큰 어떤 충격을 받고 정신적인 어떤 방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무렵에 이제 궁예가 이제 산으로 들어가서 이제 절에 들어가서 승려가 되죠. 자, 그런데 이제 사실 승려 본연의 생활보다는 이제 뭐 무술연마나 뭐 세속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신라는 어떻습니까? 사방에서 도적대가 횡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정부는 힘이 많이 약화되어 있고, 곳곳에서 이제 호족들이 막 이렇게 막 성장하고 있던 그런 시대, 그런 아주 혼란한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궁예는 절을 내려와서, 당시 이제 도적대의 우두머리였던 양길의 부하가 됩니다. 자, 양길의 부하로 이제 많은 공을 세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를 따르는 부하들이 많아지자 결국 양길에게 반기를 들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이제 자기가 모시던 그 양길을 없애고 이제 후고구리라는 나라를 세워서 스스로 왕이 됩니다. 이게 이제 901년이고요. 이 나라가 바로 후고구려입니다. 아마도 이제 옛 그 고구려를 계승하겠다는 것을 내세워서 백성들의 지지를 이끌어내려고 했던 것이요. 그러던 이 궁예는 5년 뒤에 905년에 원래 이제 후고구려를 건국한 것은 이제 송악, 지금의 개성인데 905년에 이제 철원으로 도읍을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라 이름도 마진이라고 했다가 나중에는 태봉이라고 고치게 되죠. 그리고 이 궁예는요, 스스로 밀흙부를 자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관심법이라고 하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본다. 그래서 이제 이 관심법을 내세워서 많은 죄 없는 신하를 죽이고, 심지어 자기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또 죽이고, 뭐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자, 이 궁예의 폭정이 날로 심해지자 민심은 떠나가고, 그 다음에 많은 부하와 신하들이 등을 돌리게 되죠. 그래서 이제 결국 많은 신하들이 이 왕건이라고 하는 사람을 새로운 왕으로 추대를 하게 됩니다. 결국 궁예는 왕위에서 쫓겨나서 왕건의 군대와 싸우다가 이제 결국 패하죠. 그래서 이제 이 궁예가 목놓아 울었다는 곳이 바로 이 명성산, 울음산이 되겠습니다. 한탄강이라는 지명도 바로 여기서 나왔다고 하죠. 나중에 이제 궁예는요, 부하들도 전부 떠나가고 배가 고프니까 이제 민가에서 곡식을 훔쳐 먹다가 이제 발각이 돼서 이제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상국가를 꿈꿨지만 결국 뭡니까? 폭정을 일삼다가 부하들에게 쫓겨나서 비참한 최후를 맞았던 후삼국의 그 영, 바로 궁예의 이야기였습니다. 고맙습니다.